자, 6인의 전문가가 이제 남은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 알아보는 6인의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3명의 전문가의 투자 전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업종별로 짧은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낙폭 과대 업종의 반등으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업종으로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그리고 휴대폰 부품과 LED 업종을 들었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코스닥이 현재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2분기 실적주 중심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밝히셨네요. 연세에셋 박동기 대표입니다.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직 코스닥에 관심을 좀 가질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해소 국면에 진입해 있고 코스닥 IT 부품주 등도 조정 마무리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오늘은 SK증권 윤종빈 센터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이 다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그 매도 기조에서는 탈피를 하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그 상황이다 하는 그 측면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려면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판단입니다. 결국 거래소는 아직까지는 지수 1950에서 2000포인트 이 사이에서의 박스권 수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IT 2등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강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쌍끌이 매수 흐름으로 인해서 고점 갱신이 이루어지고요. 단기적으로 600포인트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판단인데, 일단 최근까지 진행됐었던 기관 외국인들의 이 중소형주 중에서의 옥석 가리기 작업이 좀 어느 정도는 완료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려진 옥석을 통한 그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계속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대표 주자는 아무래도 이제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 2분기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2분기 실적이 호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 흐름이 계속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그리고 LED 이쪽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눌림목 흐름이 나타날 때 그 시점에서의 매수 전략을 향후에도 계속 좀 구사를 해 나가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0 돌파보다는 코스닥 600 돌파가 어떻게 보면 더 쉬워 보인다라는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명의 전문가의 전략도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일단 엔약세 강도가 어느 정도 약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엔약세 피해주로 분류됐던 종목군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거래소 저평가 대형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주로 자동차, 반도체, LED 그리고 조선주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 코스닥은 현재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고 코스피는 상승 반전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제보다 좀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공고 투자 비중으로 어제보다 3% 더 늘어난 69%로 제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은 코스닥이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중소형 IT 부품, 장비주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비아트론, 자화전자, CTC 바이오를 제시했습니다. 자,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공고 투자 비중이 어제보다 3% 정도 늘었습니다.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이 공고 투자 비중이 50% 위에 있을 경우에는 뭐 시장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 50% 위에서 이제 비중을 좀 늘렸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작은 변화를 컴퓨터로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코스닥의 탄력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뭐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1% 정도, 파라다이스가 3%, CJ오쇼핑 4%, GS홈쇼핑 4%.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내린 종목은 뭐 SK브로드밴드하고 포스코 ICT 정도 수준이니까 뭐 상당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뿐 아니라 코스닥의 어떤 실적이 우량하고 또 수급이 양호한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수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스닥의 그런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기본 바탕에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매수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절대적인 매수세 수치는 뭐 200억대이기 때문에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가총액 사이즈의 비교를 해본다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200억대의 매수는 코스피 시장으로 환산을 하면 약 2000억대, 약 10배 정도의 매수세와 같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 있게 보고 또 건드려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고 TCR 비중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69% 시장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해주는 종목으로 추정되는 1시 반 기준으로 추정되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 코스피는 강원랜드와 LG이노텍, 현대차,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파트론 익숙한 종목이죠.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던 종목이고 원익 IPS 역시 익숙한 종목으로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드투어 같은 종목은 또 새롭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놓고 관찰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번 강조하시는 전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